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차를 모는 한 운전자가 1일 서울 이마트 양재점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 한경.com 국내 도로를 달리는 친환경차가 30만 대를 넘어섰다. 하이브리드카 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PHEV가 서서히 늘고 있는 데다 전기차 EV, 수소연료 전기차 FCEV 보급도 본격화하면서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으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충전 인프라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친환경차는 30만 1년 전 22만 1848대보다 36.0 증했다. 차종별로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해 연비를 높인 하이브리드카와 하이브리드카에 외부 충전 기능을 더한 PHEV가 총 28만 3207대로 친환경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1만 8435대, 수소차는 160대였다.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카 PHEV 포함과 전기차, 수소차는 각각 32.3, 140.1, 175.9, 가했다. 친환경차 30만 대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새로운 친환경차가 잇따라 등판하면서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주자는 소형 하이브리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니로다. 올 들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4 가한 1만 3,781대가 판매됐다.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도 같은 기간 9.6 언한 7,613대가 팔렸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150만 대, 2022년까지 200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전체 자동차 2230만 2391대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4 불과하다. 하이브리드카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전국에 깔린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750기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10여 곳에 그친다.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오락가락 보조금 정책도 문제로 꼽힌다. 2015년 대당 1,500만 원이던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초 1,200만 원으로 되레 300만 원 줄었다. 예전에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다시 작년 7월부터 보조금을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렸다. 2015년보다는 100만 원 적다. 내년부터 연비 에너지 효율이 나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깎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은 300만에서 1,200만 원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활성화하기 위해선 충전시설과 보조금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자동차 정책 기능을 한 데에 모아 중장기 비전을 마련